미루고 미루고 또 미뤘던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. 원종 프리티랑 집시, 벨타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리고 또 이거 로레나 이것도 지금 뽑았어요.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. 근데 그 사이에 해가 안 나오니까 웃자랐나요? 집에 온지꽤 됐는데. 이런. 이렇게 생겼는데, 빛이 예뻤는데, 해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됐네요. 시끄러워. 나도. 우리 집 냥이들이, 제가 떠들면 지네도 더 한마디 더 하겠다고 저렇게 떠들고 있습니다. 앙투야, 앙투. 궁금해, 이런 게? 응? 안 산다 하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요. 요즘 또 국민이한테 꽂혔어요. 수영 예쁘게 자라난 것들한테 꽂혀가지고, 길게 한번 늘어지게 오랫동안 키워보고 싶어가지고. 흙은 항상 제가 썼던 데 흙만 쓰고 있어요, 아직까지는. 다육더리 흙만 계속 쓰고 있는데, 저 나름 괜찮아서 쓰고 있어요. 그냥 썼던 거라서 계속 1년 넘게 한 곳에만 썼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답니다. 핀셋으로 찌르다가 뿌리가 상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궁디팡팡만 해주고 나중에 물 주면 또 내려가더라고요. 여면식으로 살짝 물 주면 그렇게 하고 있대요. 너무 또흙 팍팍 들어가러 핀셋으로 너무 누르면 혹시라도 뿌리가 상하면 안 좋잖아요. 웬일이지? 우리 집 양이들이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. 그냥 화분 끝만 이렇게 눌러주시고, 통통통통통통 치면 또 지네들끼리 사이사이 들어가더라고요. 요거는 벨타나예요. 한여름 얘는 뭐 빨갛게 물들고 그런 건 아니고 빛감 좋을 때는 맑은 연두빛이라고 해야 되나? 아주 맑은 톤으로 바뀌더라고요. 제가 하나짜리 외두가 있는데 그걸 적심을 쑥 해놨어요. 다른 걸 한번 키워보려고. 제가 요즘 하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이에요. 저렴한 것들 사가지고 내 멋대로 수영 만들어 보고 싶은 거. 이거는 벨타나. 그냥 마무리는 경석으로, 가벼운 경석으로 하고 있어요, 그냥. 경석으로 할 때도 있고요. 중간마사로 할 때도 있고요. 붉은마사로 할 때도 있고요. 마음 내키는 대로 합니다.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.
온지는 한참 됐는데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갖고 여태 밀어놨다가 쫙 구석대기 넣어놨더니 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. 지금. 그래도 아주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네요. 나름대로 생장등도 켜놓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이거 끝으로 이렇게 축축축 치잖아요. 그러면 흙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요. 벨트 하나입니다. 쑥쑥 들어가잖아요. 이렇게 쑥쑥 넘친 것 같지만 물 주면 이제 화분 밑으로까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화분 넘치게 하면 아 저는 잘 엎고 이래가지고 너무 화분 넘치게는 흙을 안 흘립니다. 하도 잘 쏟아내고 이래고 건들 때마다 흘리고 이래가지고 마숑 또 왔네. 어 누가 왔나 봅니다. 갑자기 집시 분갈이가 예쁘게 마쳤고요. 원종 프리티 아주 화사한 핑크인데 오늘은 제 구실을 다 못하고 있어요. 요 며칠 비가 온 데다가 제가 분갈이도 안 하고 그냥 응달에 박아놨던 애들이라서 이거는 벨타나. 근데 다행히 벨타나는 얘가 생명력이 길더라고요. 여름 내 햇볕에서도 잘 있고 그래서 제가 키우기 쉽고 착해서 하나를 더 드린 아이예요. 수영 외두짜리 큰 꽃을 키웠는데 그건 지금 적심해놔서 새끼 기다리고 있고 이거 로레나는 제가 처음 들어본 아이래서 국민이 제가 국민이를 더 좋아하잖아요. 했는데 지금 우짜라 가지고 칠렐레 팔렐레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제 또 잘 키워봐야죠. 이런 아이들도 얘들아 인사해라. 다음에 또 뵐게요. 인사해. 감사합니다. 비 오는 금요일 불금대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 또 주말이 다가오네요.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